장관님, 이번에 아동 청소년 시설 자원봉사자와 취업 제한 명령 점검 관련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는데요. 네. 여기에다 대부분 신중 검토라고 답을 주셨어요. 네. 이 시설에 내 아이가 다니거나 내 손주가 다닌다면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당시 이게 잘 그 법안이 됐다면 문제가 발생이 예방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 주민 사건을 그 당시에도 신중 검토라는 것 때문에 이 범죄가 발생이 됐고요. 지금도 이 개정안을 법안을 냈었는데 여기다가 또 신중 검토라는 게 여가부의 입장입니다. 이거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여가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하실 것인지 참 염려가 되고요. 궁금합니다. 저희가 장관님, 네. 이번에 아동 청소년 시설 자원봉사자와 취업 제한 명령 점검 관련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는데요. 네. 여기에다 대부분 신중 검토라고 답을 주셨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아동복지센터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무려 6년간이나 자원봉사를 하면서 8살 이하의 원생 8명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고요. 다들 잘 아시는 N번방 조주빈도 2018년부터 2020년 3월 사이에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이 기관과 겹치는 2017년부터 2020년 2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아동 청소년 시설 등에 55차례나 자원봉사를 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내 아이가 다니거나 내 손주가 다닌다면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희가 그 아이들이 어떤 그런 범죄로부터 성범죄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대원칙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신중검토라고 하는데요. 2017년에 김상희 전 부의장님도 유사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신중 검토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잘 그 법안이 됐다면 문제가 발생이 예방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 주민 사건을 예방할 수도 있었던데 그 당시에도 신중 검토라는 것 때문에 이 범죄가 발생이 됐고요. 지금도 이 개정안을 법안을 냈었는데 여기다가 또 신중 검토라는 게 여가부의 입장입니다. 이거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여가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하실 것인지 참 염려가 되고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가 아니라 진정 논의를 정말 진중하게 해서 이런 법안이 통과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서 잘 보호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범죄 취업 제한 점검에도 연말에 1회만 하도록 돼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6개월마다 하는 것을 법안을 발의를 했었었는데요. 우리 보면 실제로 아동 청소년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성범죄자가 최근 4년간 335명이나 적발이 됐습니다. 자, 자원봉사자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위험합니까? 1년의 공백 기간을 도대체 어떻게 채우실 것인지 여기에도 신중 검토라고 하셨는데 대안이 있으신지 참 궁금합니다. 돌다리도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렇게 건너가는 것이 중요한데 2017년에 이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두 가지 다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앞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행안부에서 자원봉사 활동 자체의 어떤 위축될까 봐 좀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처 간의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데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그런 어떤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만약에 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성범죄자인 경우에 폐쇄 요구를 거부하거나 점검할 때 관련 제출을 불응할 경우에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저희가 그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얘기는 소위를 계속 개최하는 동안에 경청해서 듣고 저희가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런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아직 네. 네, 잘 알겠습니다.